자, 영상이 끊겼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갖게 이제 클린입니다. 클린 오시면. 아, 클린이 아니라 퍼스커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맨날 말씀드린 건데, 항상 그 무릎 위쪽, 여기 지금 무릎 바로 위쪽, 여기 구간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대로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바벨에 왔을 때, 상체 있는 순간 세워주면서 무릎 나가면서 허벅지 중간에 쓴 상태 들어가시면서 마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많이 연습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서 발을 붙지 마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발을 잡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만큼 폭인데요. 사람 따라서도 넓게 잡기도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손을 잡으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취향 내려가시면 되고. 이제 프런트 올리신 다음에 하나 내려갔을 때 숨 들이마시기 담으시고 올라오실 때 무릎 바깥으로 미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이상 없고요. 그죠? 그 전략 말씀드린 오늘 거는 또 버피 설명드려야죠. 버피 보시면요, 그 힘들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키워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 동작을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쭉 꺼지셔야 돼요. 그냥 올라오실 때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올리셔서 뒤꿈치가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죠? 뒤꿈치를 일어나셔야 됩니다. Stand through your heels라고 뒤꿈치를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치는 방법은 여기서 다리, 유연성이 안 되시면 다리 벌리셔서 여기서 보시면 일어나실 때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하고 쉬세요. 그죠? 되게 맞죠? 어때? 오늘 건 뭐, 하여튼 뭐 전략 설명드리면, 프론트 스쿼트가 6개 되는 중량을 찾으세요. 전 오늘 195 RX를 했는데, 오버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개 되는 무게를 찾으세요, 프론트 스쿼트. 딴 거는 뭐 물건 하면 축소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건 하면 축소하실 때, 한 번에, 요건 자기가 알아서 아세요. 저 개인 차이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오늘의 기준을 비추하실 때 프론트 스쿼트가 6개 되는 중량을 찾으세요. 6개를. 그죠? 그래서 멘탈에 따라서 6개 세트에 왔을 때 6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못 끝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됐죠?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